어린이방 아저씨 혹은 어린이방 아줌마라는 말 들어보신 영순이 분들 계신가요? 이런 어린이방 아저씨 현상이 최근 일본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비단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일본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 증발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싶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직장까지 버린 채 말 그대로 홀연히 증발해버린다고 하죠. 이런 방법으로 증발하지 않고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본의 신종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발 현상, 일본 내에서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보고되는 현상이라는데요. 이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데에는 실직, 이혼, 빚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이 모든 요인들이 일본 내에서는 실패나 불명예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이런 자발적 실종이 보다 무려 4배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발을 돕는 이른바 밤이사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체감될 정도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지문 날인이나 주민번호 등으로 개개인의 신원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현상이 유행처럼 번질 일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일본 근황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토요코 키즈.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거리를 배회해야 하는 소녀들. 심지어 상가 앞 노상의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거나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극한의 컨셉인가? 아니면 코스프레 같은 건가? 싶지만 이들은 전부 토요코 키즈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영상처럼 가정불화로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은 스스로 가출팸을 형성해 광장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20대 초반까지 대개 미성년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각종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부터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파파카츠라고 해서 아빠 나이 때 아저씨와의 데이트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심지어는 춘이나 사기를 일삼으며 거리를 전전하는 타칭보로 전락해버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코 키즈들이 주둔하는 곳 근처에는 이 호스트바들이 즐비해 있는 탓에 이들의 취약한 심리적 경제적 상태를 노리고 접근하는 호스트들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 일본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저 단순히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황, 일본 경찰들 역시 수시로 거리를 순찰하며 수상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죠. 아휴, 토요코 키즈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 방치 문제 비단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토요코 키즈들처럼 가시화한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 역시 한 해 20만 명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 역시 토요코 키즈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계형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청소년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잖아 라고 안심하기엔 최근 날로 악화하는 쉼터들의 운영 상황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쉼터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날로 줄다 보니 재정난을 호소 하나둘 폐쇄되고 있는 쉼터들이 늘어가면서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역시 토요코 키즈들 못지않게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일 텐데 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아이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이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2위 어린이방 아저씨.
어린이방 아저씨 혹은 어린이방 아줌마라는 말 들어보신 영순이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 일본의 한 언론에 소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용어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 학창시절과 같은 아이방에 계속 살고 있는 미혼의 중년을 일컫는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랑 비슷한 용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런 어린이방 아저씨 현상이 최근 일본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 40세 이상 독신 인구는 무려 2,700만 명 정도, 이 중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앞서 설명한 남성의 경우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경제적 소득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35세에서 54세 독신 인구만 일본 내에 무려 4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방 아저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10명 중 1명이 캥거루족이라는 건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싶지만 바다 넘어 일본을 걱정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낙관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성인 중 314만 명이 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죠. 심지어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취포족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앞서 일본에서 번졌던 히키코모리 문제, 노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좁아지는 취업문, 얼어붙은 고용시장 때문에 취포족, 캥거루족이 날로 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취직을 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편.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린 주거생활 비용은 독립자금을 모으는 것은 차치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취직을 하든 못하든 똑같이 살기 퍽퍽한 현실에 청년 세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도 조만간 한국에서도 펼쳐질 것만 같은 이 씁쓸한 미래가 실제로 재현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위 절식남. 한때 초식남, 건어물녀라는 단어가 일본 드라마 예능에도 널리 쓰일 정도로 유행했던 바 있죠. 연애에 대해 소극적인 2030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매체에 등장하며 종종 쓰이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애에 소극적인 걸 넘어 최근에는 아예 연애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절식남들이 일본 내에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일본 20대 남성의 연애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20대 남성 중에서 약 40%가 30대 남성의 약 35%가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젊은 세대들의 이 같은 연애 기피 현상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연애를 기피하는 것에 더해 솔로 생활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여러 연쇄작용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쯤 되면 모두들 눈치챘다시피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근 몇 년 내 M4세대라는 용어의 출현과 함께 결혼에 앞서 연애부터 포기해버리는 사회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이성 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새로운 이성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은 전체의 무려 78.1%로 나타나는 등 일본 못지않은 저조한 기록을 드러냈죠. 물론 이 중에는 연애 자체의 메리트 느끼지 못해 자발적 솔로를 택한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실업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이런 연애 기피 현상은 당연히 호딩률 하락이나 출산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이는 실제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실제로 출산율의 경우 초저출산의 마지노선인 1.3명 이상을 가까스로 유지한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0.81명이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결혼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일시적인 당근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코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고독사 하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일본에서는 2030 청년층의 고독사가 전체의 무려 11%나 차지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엔 조금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 역시 8.6%라는 결코 적지 않은 청년들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청년 고독사 현장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특수청소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현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좁은 원룸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관련 서적이 있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이력서와 자소서가 가득했다는 것, 그야말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흔적들로 빼곡했던 현장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에서 5년, 10년에 걸쳐 징후가 나타난 현상들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방과 해결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